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5월 11일 또 새롭게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1.91% 상승, 나스닥 1.58% 상승, 반도체 지수도 2.94% 상승, 독일도 1.35% 상승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요. 20일과 60일을 돌파하는 양봉 시연했습니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이평선 다 돌파했습니다. 양호. 자, 독일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다 양호합니다. 상해 종합 지수도 0.83%로 60일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니케이도 2.56% 상승했습니다. 환율도요. 1219원으로 위로 추가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한 단계 더 1200원대와 1220원대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한 상황,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플러스권으로 전환했고요. 다우 선물이 0.33%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32% 상승 중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와 함께 전 세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던 하나의 또 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 현재 6월물 크루드 오일 선물이요. 6.5달러 바닥을 찍은 이후에 24.6달러입니다.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서도 이제 봉쇄 조치 해제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 재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니 오일에 대한 수요도 개인적인 수요 앤드 공장 셧다운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에서도 오일의 수요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입니다. 뉴스에 의하면요. 애플이 미국 내 매장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재개장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체크하기 전에 뉴스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해보자면 미국이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이 3월에 4.4%였는데요. 4월에는 무려 14.7%로 실업률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 25%까지도 실업률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수치로 발표됐을 정도이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5G라든지 원격 진료, 원격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SOC 부분의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게임이라든지 원격 의료 등등과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겠다. 그리고 이어 연계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바이오, 그 다음 헬스케어, 식품, 화장품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좀 물리고 물려있는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일자리는 75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쉬어링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70년대에 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했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다시 회귀를 한다면요. 본국으로 회귀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많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율 중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도 대화를 미국이 원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앞전 상황에서도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문우신입니까? 어쨌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하겠다. 자, 북한은 대를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 이러니까 북한은 콧방귀를 꼈거든요. 지금도 새롭게 또 대북 관련돼 있는 관료가 취임하면서 일부 핵포기 정도 한다면 소규모 우리 경제 제재 푸는 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곧 대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현재 일부 그냥 봉합해 놓은 정도 상황으로 물론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책임져라 하면서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하기 힘든 상황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만한 카드가 너무 없기 때문에 대북 대화를 재개를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에 관한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친북적인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친북이라는 것은 딴뜻 없습니다.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가 잘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도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60일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주여 동안 상당히 좁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응축했고요.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섹터들 적절히 인덱스 펀드 구축을 해 나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구축이 끝난 상태에서는 선물을 대량 매수를 했던 선물을 조금 축소를 하고요. 외국인이 이제 현물을 사 들어온다면 본격적으로 IT 대장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마 위로 상단으로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전일 468억 매수해줬고요. 기관은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면서 전일 기관행 쌍끌이 매수세 양대 시장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닥이 외국인이 4일째 사 들어오고 3거래일째 기관행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훨씬 강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이 상황이 연출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가 반드시 유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 0.10%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0.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자, 추가로 더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3% 전일 올랐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것은 삼성전자마저 같이 상승을 시킨다면 지수가 아직까지 바라지 않는 강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그렇다 판단합니다. 좀더 시장 상황 안정된 것 내지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더 구축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올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이닉스에 좀더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몇번 흔들렸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나왔을 법도 한데요. 그냥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올라간다면 72만 원권. 여기 전고점도 충분히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홀딩 의견입니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1위 달성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인도 법인에서 가스 유출로 인해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좀 악재도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기성 악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KMW 5G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HFR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 장 시작합니다. 화장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KMW가 좀 흔들기. 턴원의 성향 있다 했습니다. 올라오죠? No problem입니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보다 더 양호할 거다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9만원 인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1% 상승. 자, 하이닉스는, 전이 상승이 좀 커서 그렇습니까?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옥리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시죠? 건강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소프트 더 가죠. 양호. 자, LG하고 여기 지켜야 돼. 더 쳐지면 뭐 좀 그래요. 자, 셀튼 헬스케어도 양호. 다 양호입니다, 일단. 추가상황 양호. 야,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현재 출발상 기관 내용 쌍끌이 매도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테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출회되면서 시장 0.40%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59% 상승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LG화학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위에 있어요. 일단 뭐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자, 지금도 살 수 있다. LG화학 지금도 살 수 있다 의견 드립니다.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퍼스픽은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돌고 갑니다. 자, 남북 경협이 오늘 약세네요. 되게 약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면세점 관련 약간 약세. 자, 엔터테인먼트 약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자동차도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NH1 같은 컴퓨터 관련 기업들, 컴퓨터가 아니죠, 인터넷 관련 기업들 양호하고요. 제약바이오 양호합니다. 제약바이오 양호하고요. 핀테크 여전히 양호하고, 5G 그만합니다. 자, 여기가 좀 약세네요. 여기가 남북 경협하고 큰 섹터의 흐름을 봐서는 이런 쪽이 좀 약세고 나머지는 뭐 그만.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넘었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보 좀 돌파할 거다 말씀드렸어요. 미스터 초이 여기 들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자, 셀트리온 보다 낫다 그랬죠? 낫습니다 현재. 자, 삼성전자가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계 플러스 2억으로 현재 플러스 전환됐고요. 자, 엔씨소프트 전고 좀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3.39 더 간다. 기획이야. 던진 사람도 있습니까?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종고점 넘어가고 여기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거 차이 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와 닥터케이와 함께 하는 게 차이 나는 게 그겁니다. 솔라당 어저께 팔아먹은 사람 있잖아.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는데 왜? 앞에서 여기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세력들은 핸들링합니다. 여기 딱 올라가면 앞전상 때문에 아, 또 빠질까 싶어 던지잖아요. 그죠? 던졌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요. 캠W 노 프라브럼입니다. 시그널 날라갔어요. 우리 팀원들 보고 있죠, 시그널.
자, NC 서포트 날아갑니다. 외국계 또 들어와요. 자, 코스피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코스닥 갭 상승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크게 무리 없고요. 자, 미국 선물 추가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환수님 어서 오시고. 자, 5G를 그죠? 일단 흔들어요.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가면 너무 뻔한 거다 이겁니까? 일단 됐고요. 자, 태희님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른 분 구독 눌러주시고, 아,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 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에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고. 딱 흔들고 올라가네. 아, 다시 사놓아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대로 다시 사놓으면 되고, 아니면 적절히 일단, 상황 더 봅니다. 이거 그냥 속아 있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홀딩이에요. 앤소프트 홀딩합니다. 이거 안 던져요. LG화학도 홀딩입니다. 다 홀딩이에요. 다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처지면 다시 사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패스합니다. 나중에 적당히 내려오거나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와, 그죠? 개인이 풋 들어옵니다. 21억 양호. 무슨 풋? 시장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풋? 자, 환율 양호. 미국 선물 양호. 더 올라갑니다. 자, 디스코 뭐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고 여기서 매수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말이 입이 안 떨어진다. 야 디스코야, 어? 디스코야 왠 줄 알지? 과연 팀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 나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잖아. 그럼 여기 다시 올라오면 사 넣는 거거든 사실은. 내 단타 매매로 하면. 근데 패스했다. 황당해 할까봐. 근데 디스코야, 형 개인 매매할 때 봤지, 그지? 됐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챙겨놓고 밀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내려오면 37,500원 건 인근, 500원, 600원 건 인근 오면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딴 거 뭐 잘 가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그냥 한번 챙겼고요. 한번 챙겼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더 추가 매수할 가능성 있어요. 상황 봐가면서. 자, KMW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휘청휘청 한 듯해도 안 죽죠. 다시 올라타고 여기 그냥 탄탄하게 받쳐놓고 한 번 더 퍽 하면 무리 없습니다. 자, 뭐냐면 이 5G 따라올 거 뻔하거든요. 그죠? 5G 따라올 거 뻔하다고요. 뉴스에서 대통령도 그러고 좀 뭐 5G 하니까 따라오거든요. 그럼 낼름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낼름 올려주면 올라가는데 내가 따라 왔는데 푹 조지고 이러면 그죠? 한번 흔들어주고 한번 흔들어주고 좀 털어낼 거 털어내고 올려도 올리지 않을까.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들고 있으면 돼요.
딴 거보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시간을 날려야 되는데 직장인도 많고 하니까 너무 단타로 제시를 못 하니까 좀 답답해. 그냥 날려버릴까? 황당해 할 거 아니야. 5분 전에 팔아야 했는데 다시 5분 있다 다시 사러 가면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단타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매매 타이밍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곤란해요. 그분들이 혼란 생깁니다. 됐고요. 엔소프트 이런 거 들고 갑니다. 그냥 들고 가요. 안 던집니다. 47,000원 먹었으면 몇 프로야? 47,000원이면 한 7% 가까이 먹었네. 더 들어갑니다. 안 던져요. 자, LG가 가나 비실비실되고 나머지 다 수익이에요. 아무리 퍼스픽은 단가 정도고 이건 냅둡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알아서 나중에 적당히 시장 좋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냅둡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양호. 셀트리온 그에 비하면 218,000원권 7,000원권 여기 돌파해야 되는데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 현재는요.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추가 상승하려면 217,000원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장이 최근의 특징은요, 골고른 상승, 그죠? 어느 섹터, 물론 한두 종목 빼고, 그죠? 어느 정도 골고루 섹터가 한 섹터의 주도주 성향을 치고 가기보다는 골고루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크게 폭락하고 있는 섹터 잘 안 보여요. 남북 경협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가 좀 빠지는 편이고, 나머지 그냥 그만 해요. 근데 올라가는 섹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다 올라가면 지금 지수가 0.4%인데 다 올라가면 1% 2%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라가는 거 있고 적당히 내려가는 거 있고 뭐 그만 그죠? 되게 폭등한 섹터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아, 잠깐 며칠 쉬었다고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핀테크 관련 또 상승 추가 상승 하려고 하네요. 이런 게 그런 거에 못 따라가요. 보통 사람 대체적으로. 그죠? 여기 전고점 돌파 딱 했거든. 그리고 비실비실하면 겁나가지고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처질 것 같아. 근데 이거 더 올라가네. 와우. 어떻게 하겠어거든. 그죠? 주도주. 현재 주도주는 인터넷 결제 주도주 맞아요. 맞습니다. 게임주도 주도주 역할을 할 겁니다. 게임주. 게임주 섹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엔소프트도 여기 72만원권 못 갈 이유 없어요. 빵! 치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자, 넷마블도 드디어 돌아섰네. 넷마블도 그저 하반 경직한다 했지만, 약세 흐름인 넷마블보다는 엔소프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NHN, 그죠? 양호. 그 다음에, 네오위즈 양호. 포로비스 양호. 게임주 다 양호. 컴투스 양호. 그죠? 다 양호. 들어갑니다. 갖고 있어요. 5G 이거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한번 뻥 하고 치고 가면 NC소프트와 같이 한 단계 더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66,000원 여기만 돌파하면 됩니다. 자, 야장님 반갑고요.
야장님이 제가 여기가 LG 화학하고 HFR 대박 실었다 했죠? 뭐요, 또 밑에 실었으니까 또 플러스 아닙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내려오면 또 실어요. 37,500원 오면 또 실어. 엘지화학 이거 가만 냅두면 돼요. 걱정할 거 1도 없습니다. 가만 냅두면 돼요. 이거 NC소프트 이런 건 끝까지 발라먹어요. 끝까지. 자, 시장이 갭 상승 이후에 방향성 쉽게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뭐 별로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은요. 많은 대중이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죠? 많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생각이 맞아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말고요, 대중이 생각하는 내용이 맞아도요, 페이크를 좀 치는 안이 있더라도 대중이 쫓아오면 좀 페이크를 치면서 털어내고 가도 갑니다. 그죠? 지금 지수도 밑으로 빠질 것처럼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인버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밑으로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큰 대세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큰 대세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저 인버스 이야기 안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인버스가 여기인 것부터 이야기 안 한 지가 쩍 됐어요. 인버스 이야기 안 한 지가 쩍 됐다고. 그 전에 인버스 매매 많이 했는데. 그죠? 왜? 시장이 윗방향인 거 어느 정도 간파했거든요. 그리고 종목의 풀베팅 아닙니까? 자, 옥래님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매수 포인트 좀 더 세밀하게 잡을 필요 있어요. 저항권에 있는 종목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공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팔런스노.
시원한 날라갑니다. 잘 수행해요. 5G를 의도적으로 틀어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야장님, HFR 이거 대기 도치고 내려올 줄 몰라요. 대기 사놓지 마요. 아직까지 시그널 나가기 전에. 엔소프트 홀딩, 나머지 다 홀딩. 일단 자, 왜 흔들릴까? 미국 선물 조금 처진다고?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처집니다. 쌍클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를 못 던지기에는 먹은 게 별로 없거든요. 먹은 게 없어서라기보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 축소 확확 하고 있습니다. 시장 처져요. 전략 매도인 종목들 두 종목 있습니다. 야, LG화학도 좀 처진 처지네. 캠W 여기서 딱 던졌어요. 다 던졌습니다. 그냥 그죠? 챙깁니다. 일단 그죠? HFR도 다 던졌고요.
하이닉스도 축소했습니다. 엔소프트 3분의 2 매도했습니다. 챙겼어요. 한 7% 먹었으면 됐지. 그죠? 다 안 던집니다. 곰돌이 듣고 있냐? LG학은 아직 들고 갈 볼만해. 처지는 거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직까지 저점이 있거든. 그리고 일봉에 아직까지 완전 틀고 나올 자리는 아니야. 조금 축소는 몰라도 이거 전략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처져도 사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포기할 때 아닙니다. 자, HFR이 아까 말하던 그죠? 여기권에 오면 다시 사놓겠다 했는데 시장이 시원찮기 때문에 패스할랍니다. 대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KMW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올라가더라도 박스권 정도 유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이거 패스입니다. 시장 판단이 중요해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어요.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0.28. 그렇다면 닥터K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초중권 맞거든. 인버스는 이제 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죠? 인버스 매수 의견입니다. 코스닥. 코스닥이 조종권이에요. 너무 힘없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연봉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코스닥 인버스 한번 때릴만 한 겁니다. 한 며칠 조정받아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코스닥 종목 다 던지고, 인버스 매수. 코스닥 인버스 매수. 벌써부터 사들어와가지고 물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코스피도 많이 무너진다. 왜 무너지지?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이 박살이 나네요. 뭐 뉴스 있습니까? 자, 코스닥 쪽이 상당히 지금 흔들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5G, 엔터테인먼트, 남북 경협 할 것 없이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만 약간 양호한 정도고 지금 현재 코스닥 0.79% 하락으로 지금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인버스 들어갔는데 일단 성공입니다. 6,890원 코스닥 인버스 매수 의견, 코스닥 인버스 매수 의견 일단 퍼펙트. 자, 인버스 지금 들어가는 거지 미리 들어가 개 물려오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스닥 종목 다 던졌어요. 차익 실현 다 했고요. 자, 엔소프트도 3분의 2 청산했습니다. 수익 실현했고요. 하이닉스도 3분의 1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이 세 개는 그죠? 코스피, 아무래도 퍼스피하고 LG화학 정도는 일단 좀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확 밀리네. 시장이 확 밀리니까, 그죠? 비중 축소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상당히 급변동하고 있는데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다 던졌고요. KMW, HFR 다 차익 실현 다 했고 엔소프트도 차익 실현 전부 다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3분의 1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는 일단 홀딩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를 신규로 매수 의견. 자, 이거 10% 정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수 상승한다면 그죠? 10% 손실을 포트폴리오 부분에 인정하면 되고요. 4일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한 둘 셋 넷 4일 가까이 오르고 음봉 하나 처음 떨어지는 거고 여기 직전 고점 되거든요. 692. 그러면 추가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일단 흔들림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한번 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베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며칠 동안은 내지는 오늘 5G가 만약에 돌아선다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지수 자체가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힘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4일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하겠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크게 많이 오른 거 없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부분만 적당히 챙겨내고 나머지는 홀딩하겠다라는 전략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선물도 별 문제 없고요. 자체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도 조금 흔들림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반복합니다만 코스닥은 차익 실현 잘 했고 코스피는 그냥 적당히 물량 홀딩하겠다. 자,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